이제 빨간불에 멈춰야 되죠. 신호 대기해야 돼요. 저 뒤에 오토바이 옵니다. 오토바이 오는데 오토바이가 문 열다가 다시 여기서 어차피 못 가니까 나 여기서 내릴게. 그래 인사하는 사이에 오토바이가요 이 공간 이 정도면 충분히 가죠. 오토바이는 한 1.5m 있으면 여유 있게 가고 1m만 있어도 충분히 가더라고요. 예, 저 오토바이 멀리서 오는 저 오토바이 쾅. 양쪽 보험사에서 오토바이가 30, 블박차 70으로 얘기합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7대 3이다. 60대 40이다. 반반이다.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. 어떤 의견이십니까? 70대 30 적당하다가 50%입니다. 60대 40이라는 의견이 24% 있습니다. 반반이라는 의견이 8% 있습니다.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가 18% 있습니다. 문을 열 때는 택시 어떻게 내려주나요? 택시 아저씨가, 기사 아저씨가 차를 세울 때요, 계속 눈 밀어봅니다. 손님 잠깐만요. 아니면 아예 바짝 대면 그렇게 안 하는데요. 공간 있을 때는 손님 잠깐만요. 요금 카드 뭐 할 때도 이렇게 할 때도 네 잠깐만요 계속 봅니다. 왜? 뒤에 혹시 오토바이가 올까 봐요. 저 오른쪽 공간으로 오토바이가 다닙니다. 원래 다니면 안 돼요. 근데 다닐 수 없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왜 자동차가 잘못일까요? 거기로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어요. 오토바이는 안 되지만 앞에 차들이 서 있으면 자전거는 오른쪽 공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렇게 문제였다가 자전거라 사고 날 수도 있어요.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전거가 많은 네덜란드는 문 열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손으로 이렇게.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뒤로 보게 돼요. 저절로 보게 돼요. 이렇게. 여기서는 안 돌아가요. 터치. 네덜란드식의 리치다. 손을 뻗는다. 터치 리치. 우리는 안 그러죠. 뒤에 문 열기 전에 오토바이 조심. 택시는 그래 있어요. 볼록거울도 있고. 근데 일반 승용차는 없어요. 그래서 동승자가 내릴 때는 바짝 붙여줘야 돼요. 그러면서 계속 뒤를 보고 있어야 돼요. 예전에는 문 연쪽 자동차 70, 오토바이 30으로 보는 판결들이 많았습니다. 2000년대 초반에. 근데 요즘은 60대 40으로 판결하더라고요. 요즘은 제가 직접 소송한 건 없어요. 근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가끔 판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요즘은 60대 40 쪽인 것 같습니다. 예전엔 70대 30 쪽이었어요. 여하튼 문 여는 쪽이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. 그래서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못 지나게 바짝 붙이십시오. 그러면서 문을 열다가 인도턱에 대일 정도로 문을 열다 인도턱에 대일 정도면은 그 공간은 못 지나가요. 그러니까 문이 대일 정도니까 천천히 열어야 되겠죠. 아니면 문 열 때 문을 편하게 열려면은 뒤를 계속 살펴보십시오. 그리고 내리는 분은 반대쪽 손으로 해서 뒤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여십시오. 터치리치. 시내버스가 멈출 때 50cm로 하잖아요. 그래야 50cm 바짝해야 그래야 발이 열리 바로 내려집니다. 인도로. 50cm라는 게 자전거 이게요. 자전거 핸들이 넓이가 66cm래요. 자전거 넓이랑 뭐 오토바이 넓이랑 뭐 오토바이 넓은 것도 있지만은 엇비슷하잖아요. 따라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버스가 바짝. 근데 택시나 승용차는 문을 못 여니까 항상 뒤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문 연 쪽이 더 잘못입니다. 근데 앞으로는 또 판결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니까요. 나중에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는 그런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문 연 쪽의 잘못을 60 내지 70%로 보고 있습니다. 법원에서요.